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셀 강미경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의 하늘이 열리는 금식 기도는 제가 두레수도원의 10일 금식 수련회에 8번 참여하고 나서 심혈을 기울여 정성껏 만든 책입니다. 기도응답의 놀라운 간증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형님을 통해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보다 4살 위인 형님은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조센징이라고 왕따를 당하고 후에 한국에 와서는 또 쪽발이라고 연거푸 따돌림을 당하면서 마음에 크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더니 군대 갔다 와서는 정신병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에 독약이 들었다며 코를 킁킁대고 한밤중에 칼을 들고 와서는 어머니를 보고 마귀라며 찔러! 찔러! 하질 않나. 형님 때문에 우리도 미칠 것 같아. 차라리 형이 교통사고라도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온 식구가 고통을 당했다. 마침내 육신마저 병이 들어 황달로 눈이 샛노래지고 몸이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대구 동산병원 의사가 일주일 넘기기 어렵습니다. 장례 준비하시지요. 했다. 그 말을 들은 누님, 동생, 나, 우리 셋은 이제 형님 장례 끝내고 나면 우리 새 출발하자며 기뻐했는데 뜻밖에도 어머니가 여행 채비를 갖추고 집을 나서더니 이틀 후큰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오셨다. 고향 가서 형에게 좋다는 약을 캐왔다. 죽어가는 자식을 어찌 그냥 보고만 있겠느냐. 펼쳐보니 숯불이 익모초, 도라지, 더덕, 엉겅퀴 등이 가득했다. 어머니는 그 풀뿌리들을 솥에 넣고 물을 가득 부어 이틀 동안 달였다. 새까맣게 우러난 물을 형이 새사발 들이키더니 황달이 감쪽같이 나아버렸다. 우리 세 남매는 크게 낙담했다. 정신병은 남겨두고 황달만 고치면 어떡하나? 우리는 형의 정신병을 견디다 못해 기도원에 보냈다. 몇달후 찾아가 보니 형이 두려운 눈길로 사방을 둘러보며 말없이 울기만 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형의 옷을 벗겨보니 온 몸에 매맞은 자국이 끔찍했다. 귀신을 쫓아낸답시고 몽둥이로 무지막지하게 매질한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숙연해졌다. 앞으로는 힘들어도 우리가 일주일씩 당번을 정해 불쌍한 형님을 잘 돌보자.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 거야. 형의 손톱, 발톱도 깎아주고 성경도 읽어주며 손잡고 기도드리기를 4개월쯤 계속했더니 변화가 일어났다. 형이 말했다. 나도 이제 건강이 좋아진 걸 스스로도 느낀다. 너희들 그동안 나를 위해 애써줘서 고마워. 그러나 간경화로 형은 그후 오래 살지 못했다. 형님이 세상을 떠나던 날 숨을 거두기 10분 전부터 이변이 일어났다. 온몸에 신비스러운 미소가 번지며 행복이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오늘 예수님 나라로 간다. 동생들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가서 예수님께 동생들 잘 봐달라고 부탁드릴게. 임종 직전 기쁨이 넘치는 형님의 얼굴을 보고 나는 생각했다. 야, 우리 형님은 성공하셨구나. 10년을 정신병으로 고통당해도 죽을 때 저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형님은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동생들, 찬송 한곡 불러줄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을 부를 때 형님은 숨을 거두었다. 넘치는 웃음을 띤채 창문을 향해 손을 내밀더니 한마디 말을 남겼다.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네? 형님의 임종은 내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바꿀 만큼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다. 그 뒤로 나는 죽는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죽음을 맞으면 하늘나라 예수님 곁으로 가서 편히 쉬는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인 줄로 알고 땅의 일에 매여 아등바등 하고 있다. 땅의 세계를 넘어 하늘의 세계가 존재함을 알아서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길 닦는 일에 관심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 1980년 내 나이 39 되던 해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에서 주민들의 소득을 높인답시고 호주에서 소와 돼지 1,000마리를 수입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김진홍 목사 이름으로 농협에 구좌를 열고 지역 농민들에게 속값을 입금하게 했다.
교회를 믿고 나를 믿는지라 농민들이 형편에 따라 몇 마리씩 정하여 투자했다. 호주에서 소와 돼지를 실은 배가 출항했다는 전보를 받으면 속값이 호주 회사로 넘어가는 절차였다. 잘 진행되다가 수송 과정에서 호주 측의 실수로 사고가 일어났다. 책임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 시끄러워지자 나는 호기롭게 나서서 책임은 다 내가 질 테니 여러분은 각자 자기 일 열심히 하시고 싸우지 맙시다 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1억 4천만 원 전체를 책임진다고 선포했으니 그만 내가 빚쟁이가 되고 말았다. 속값을 낸 농민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자 농민들이 주일 예배에 몰려와 행패를 부리는 처지에 이르렀다. 어느 주일에는 교인 숫자보다 빚쟁이 숫자가 더 많을 정도였다. 그들은 예배 시간에 뒷자리에 줄을 지어 앉아서는 내가 설교할 때면 회방을 놓았다. 김 목사, 말은 잘하는데 빚부터 갚아야지! 거 천당에 빨리 돈 보내라고 전보 치시오! 하며 소동을 피웠다. 어머니는 아들 목사가 이렇게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 1월 날도 추운데 금식하시려는 어머니가 염려스러워 나는 간곡히 말렸다. 어머니, 노인이 이런 날씨에 금식하시면 몸 상합니다. 잘 드시고 편안히 지내십시오. 이 애미가 아들 목사 위에 도울 것이 기도밖에 더 있겠냐? 말리지 마라.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하마. 하시며 금식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4일째 되는 날 새벽 기도 후에 내 방으로 오셔서 밝은 얼굴로 말씀했다. 김 목사, 내 오늘 금식 기도 마쳤다. 오늘 새벽 기도할 때 영음으로 응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궁금하여 어머니께 물었다. 그래요, 어머니? 무슨 음성을 들으셨는데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아들 목사가 지금은 어려우나 3년 후 42살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셨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의아하여 물었다. 어머니, 좀 이상하네요. 혹시 노인이 금식하시느라 기운도 없고 하여 TV 소리를 헛들은 거 아닌가요? 네가 내 말을 안 믿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란 증거가 있다. 나는 더욱 의아해서 여쭈었다. 어머니, 증거가 있다니요? 하나님의 음성이 팩스로 온 것도 아니고 녹음이 된 것도 아닌데 무슨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 음성을 들은 후에 불안하게 요동치던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왔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응답받은 증거니라. 나는 긴가민가 하면서도 더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그러나 어머니 말대로 3년 후에 풀린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날이면 날마다 빚쟁이들이 몰려와 시달리니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찼다. 어느 달 밝은 밤 남양만 바다를 막은 제 방으로 올라갔다. 다른 돌이 없다. 나 하나 바닷물로 들어가 끝장내는 거다. 모진 마음을 먹고 제 방 위에 신발을 벗어놓고는 바다 쪽으로 다가가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아무리 실패하여 궁지에 몰렸기로서니 바닷물에 빠져 죽는 목사가 될 수는 없지. 죽어도 기도하다 죽어야지. 물에 빠져 죽을 순 없는 거다. 교회당 기도실로 들어가 문을 안으로 닫아 걸며 각오했다. 이제 세상길은 다 막혔으니 하늘길을 찾는 거다. 여기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결판을 내는 거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이 자리에서 죽는 거다. 바다에 뛰어들어 죽느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다 죽자. 나는 집사 한 분을 불러서 일렀다. 내가 이 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야겠으니 나를 방해하지 마세요. 내 발로 나오기 전에는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예배당에 불이 나도 나를 찾지 마세요. 나는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데 목숨을 걸었으니 그리 아세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이 방에서 죽을 작정이니 물도 음식도 들여보내지 마시고 그냥 두십시오. 집사는 숙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예, 목사님, 우리도 밖에서 금식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진심을 아시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히스기야 왕처럼 벽 앞에 앉아 혼을 기울여 기도드리기 시작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제가 나 자신을 위해 돈 한 푼을 챙겼습니까? 땅 한 평을 샀습니까? 다 농민들 위해 한 일인데 하나님의 일꾼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곤욕을 치르도록 그냥 두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기도하다 죽을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히스기야처럼 15년 생명을 연장 안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저를 믿고 돈을 낸 농민들에게 손해가지 않게 해주시고 지난 10년 동안 제 청춘을 걸고 세운 이 교회 간판을 내리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울며 기도드렸다. 5일째쯤 되는 날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목사님, 서울에서 어떤 여자분이 찾아와 목사님을 꼭 뵙겠답니다. 아니, 이 판국에 내가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가? 집사님, 그냥 돌려보내십시오. 나를 방해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누굴 만날 처지가 아닙니다. 목사님, 몇 마디만 드리면 된답니다. 그렇게 꼭 할 말이 있으면 밖에서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차분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목사님, 지금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에 해결의 길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뜨악했다. 웬 여자가 목사에게 성경을 읽으라 할까? 그야말로 귀신 앞에 머리 푸는 격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안 읽기도 마음이 편치 않아 성경을 찾았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니, 성경에도 빚쟁이에 대한 말씀이 다 있네. 감탄하며 다시 읽으니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다. 김진홍 목사야, 네가 그동안 영적인 목회를 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목회를 했기에 빚진 자가 된 것이다. 그러고 보니 나는 그동안 주민 조직하는 일, 젖소단지, 양돈단지 세우는 일 등으로 너무나 바빠 성직자로서의 고유한 업무인 기도와 복음 전파에는 소홀했다. 어떤 날은 수요예배 설교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강대상에 올라가 교인들이 찬송 부르는 동안 그날 저날 성경 본문을 찾는 경우까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니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당연했다. 어느 날 권사 한 분이 열을 내어 내게 따졌다. 김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도대체 목사님은 맨날 소 돼지만 따라다니고 교인들이 목사님 만나기가 이렇게나 힘들어서 되겠어요? 예, 권사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번 소 일만 마치면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목사님, 소 돼지 소리 좀 그만하세요. 목사님은 소 목사인지 사람 목사인지 구별을 못하겠네요. 목사님, 그렇게 소 돼지에만 신경 쓰고 교인들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치실 겁니다. 아니, 권사가 목사한테 공갈 치는 것 같은데요? 공갈이 아니라 그리 될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빨리 툭툭 털고 목사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이런 대화를 나눈 것이 얼마 전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사람의 방법과 수단에 매여 뛰어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사칭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드리는 중에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어깨를 짓누르던 부채의 부담이 사라졌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속박에서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깨우치시려고 이번 시련을 주신 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영적인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목사답게 영적으로 살겠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고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도실을 나왔다. 얼마 후 우체국에서 돈을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다. 일본에서 출간된 내 책 새벽을 깨우리로다가 베스트셀러가 되어 거액의 인세가 들어와 있었다. 그 일을 시작으로 1억 4천만 원 빚을 하나님께서 봄눈 녹듯 갚아주셨고 어머니의 예언대로 42살 되던 해부터는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순조롭게 풀려나갔다. 어머니, 2년 전에 금식기도 하시다 영음 들으셨다는 말이 이제 지나보니 맞는 말씀이네요 하니 어머니가 나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하셨다. 아들 목사야, 내가 보기에 너는 다 좋은데 기도가 부족하다. 목사가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시간이 많아야지 넌 장사꾼처럼 가방 들고 뛰어다니기만 하니 영적인 목사가 되겠느냐?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라. 어머니, 염려 마세요. 어머니 보시기엔 제가 늘 부족해 보여도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모두 존경한다고 합니다. 야야, 쉴 데 없는 소리 마라.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 존경한다는 것이지 알아봐라. 어찌 존경하겠느냐? 이 애미가 볼 때는 하나도 존경할 게 없다. 어머니는 88세에 몹시 아파 누우시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말했다. 이번엔 내가 죽을 병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2년 뒤인 90세에 나를 불러가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하시고는 다시 건강해지셨다. 그 후 90세 되던 새해에 세배 드리던 우리에게 어머니가 말했다. 올해는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해다. 너희도 그리 알고들 있어라.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100세까지 사셔야죠.
하나님이 눈물 고통 없는 천국으로 데려가시는데 기쁘게 가야지 세상에 더 미련둘 게 무엇이 있겠느냐 확신 있게 말씀하시고는 입으실 수위를 손수 지어 놓으시고 경남 함양에 있는 지리산 두레마을 안 햇볕 잘 드는 양지 쪽에 내 무덤 자리다 이곳에 묻어주라 명하셨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설마 금년에 돌아가실까 했는데 그해 5월에 알아누우시더니 보름 후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처해 금식기도 하던 때 나를 찾아와 목사님 어려운 일 있으시지요?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고 일러주었던 그 여인은 지금 내 아내가 되어 있다. 육으로 살던 우리가 영으로 살기로 삶의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하신다. 2012년 둘의 수도원에서 첫 10일 금식기도 수련회가 열렸다. 40명이 모였고 우리 부부도 함께했다. 나는 10일간 물만 마시며 매일 2시간씩 왕방산 둘레길 7km를 산행하고 4시간씩 성경 공부를 인도했다. 당시 나는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서 몹시 시달렸다. 4년간 병원에 다니며 계속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았다. 약을 먹으면 조금 진정되는 듯 하다가 곧 재발하기를 5년을 계속하니 하루는 주치의가 포기하면서 말했다. 목사님은 식도염이 체질인 것 같으니 그냥 조심하며 사십시오. 아니 그런 체질도 있습니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경우가 체질성 역류성 식도염인 것 같습니다. 담당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 나도 그런가 하며 지났는데 10일 금식이 끝난 뒤 식도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한 달쯤 지나도 재발하지 않기에 병원으로 가서 의사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선생께서는 돌팔이 체질이 있는가 봐요. 내 역류성 식도염이 체질이어서 치료가 안 된다 하시더니 지난달 10일간 금식한 후에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개면쩍게 웃으며 말했다. 금식이 그렇게 효과가 크군요. 앞으로 그런 환자가 오면 둘의 수도원으로 보내야겠습니다. 화장품 회사 미네랄 바이오 강석창 회장의 간증이다. 나는 2020년 1월 둘의 10일 금식 수련회에 참여했다. 막연하게 금식이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 그 효과가 어떤지 궁금했다. 나는 10살 때 오래된 과자를 먹고 나서 식중독 증상으로 온몸에 두드러기가 심하게 나는 만성 단마진이란 피부병에 걸려 평생을 고생해왔다. 가렵고 벌겋게 부풀어 올라 3일만 약을 먹지 않으면 증상이 재발해 약 없이는 살지 못했다. 이 병 때문에 군대도 6개월 만에 제대했을 만큼 심각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김진옥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며 10일 금식하는 동안 전혀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금식을 마친 후 몇 달이 지나도록 재발하지 않아 약 없이 사는 기적을 처음으로 체험했다. 이렇게 50년이나 된 고질병은 쉽게 낫지 않는데 10일 금식으로 씻은 듯 사라졌다는 게 그저 놀라울 뿐이다. 금식할 때 면역력이 높아져 병이 치유된다는 원칙을 몸으로 체험하자 사업으로 바쁜 일상이지만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금식기도 하며 영과 육의 건강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1987년 둘의 마을을 처음 세울 때 좋은 땅을 물색했다. 서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봉화산이라는 아담한 산이 있어 그 산을 구입하기 위해 7년간 꾸준히 기도했다. 7년 되던 해 산 주인이 나를 찾아왔다. 목사님, 이번에 집안에 급히 돈이 필요해 산을 팔려고 내놓았더니 서울 투기꾼들만 탐을 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봉화산이 이 지역에선 그래도 역사가 깊은 명산인데 투기꾼들 손에 넘겨서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맡으시면 유용하게 잘 쓰실 것 같아 찾아왔으니 맡아주십시오. 산이 아까워서 그럽니다. 그 자리에서 흥정이 이루어져 4천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 400만 원을 드리고 나머지 3,600만 원은 두 달 후 드리기로 계약서를 썼다. 두 달 후 치러야 할 3,600만 원을 위해 온 교인이 합심하여 기도했다. 나는 교단 본부로 친구들에게로 돈을 빌리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다. 계약 만기일이 이틀 남은 날 교인 한 분이 새벽 기도를 드린 후 내게 말했다. 목사님, 봉화산은 물 건너 가버렸지요? 약속 날짜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돈은 마련이 안 되니 계약금만 날렸지요? 권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하나님 믿고 시작한 일이니 끝까지 믿읍시다.
목사님이 느긋하신 걸 보니 어디 믿는 데가 있으신가 봐요. 아니지요. 예수님 믿는 거지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 하늘에서 뭔가 조치가 있겠지요. 이런 대화를 나눈 날 오후 40대 잘생긴 신사가 나를 찾아왔다. 목사님, 저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온 박명식 집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정리하러 한국에 나왔는데 유산 정리한 돈의 11조를 김진홍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헌금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다. 받고 보니 빈 봉투처럼 얇았다. 내가 웃으며 말했다. 열어봐도 괜찮겠습니까? 나중에 빈 봉투인 걸 알게 되면 서로 곤란할 것 같아서요. 그도 웃으며 예, 열어보십시오 하기에 봉투를 열고 안에 든 종이를 끄집어내니 수표 한 장이었다. 수표의 금액을 보고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아니, 이거 3,60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리한 유산의 11조입니다. 우리가 3,600만 원이 필요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자마자 일 처리하고 곧장 이리로 왔는데 그걸 알 턱이 있겠습니까? 나는 아, 하나님께서 이 신사를 통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몸이 떨릴 정도로 감격했다. 그 역시 제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다니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그렇게 매입한 봉화산이 두레마을의 출발지가 되었다. 두레마을 공동체가 세워진 후 꼭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떠돌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다. 전국에 10여만 명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나는 두레자연중고등학교라는 이름을 먼저 지어놓고 주민들과 합심기도를 시작했다. 그런데 학교 건물을 짓자니 5억이 부족했다. 두레마을 식구들은 포기하자고 했다. 두레마을에서 생산한 계란 팔고 배추 파는 우리 형편에 언제 5억을 모읍니까? 내가 말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여. 이럴 때는 없다는 소리만 하지들 말고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세. 하나님밖에 믿을 때가 있겠는가? 나는 마침 설날 연휴를 맞아 금식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 하나님 아버지, 길 잃은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 세우는 일에 5억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길을 통하든지 허락해 주옵소서. 5일이 지나 기도를 마칠 무렵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 일은 결제되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얼마 후 어느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사님, 제가 평소에 좋은 일에 쓰려고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는데 목사님 하시는 일에 헌금할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거동이 불편하니 목사님이 좀 와주실래요? 할머니가 일러준 곳으로 찾아가니 80대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목사님, 이 돈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평생 푼푼이 모은 돈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는 길 잃은 청소년들을 돕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드려 왔습니다만 제 기도는 신경 쓰지 마시고 목사님이 알아서 좋은 일에 써주세요. 나는 할머니에게 건네받은 통장을 펴보았다. 정확하게 5억 원이었다. 할머니, 참 신기한 일이네요. 제가 청소년 돕는 학교 세우는 일에 5억이 필요해서 지난 설날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드렸는데 이렇게 할머니를 통해 정확하게 허락되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1999년 3월 5일 두레자연고등학교에 개교 예배를 드렸다. 2014년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을 치유하고 교육하기 위해 동두천의 두레국제학교가 세워졌다. 매일 체육시간이 있는데 동두천 지역은 북쪽이라 겨울이 길고 눈이 많다. 겨울 동안에는 야외 체육을 할 수 없어 실내 체육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적게 잡아도 20억은 좋게 필요했다. 매서운 날씨에 산골짜기 밖에서 운동하는 학생과 교사들을 보니 안쓰러운 생각이 깊어서 3일 금식하며 기도드리기로 작정했다. 하나님, 장차 나라의 일꾼이 될 귀한 자녀들이 이렇게 추위에 떨어서야 되겠습니까? 체육관을 지을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지 3년째 되는 해 어느 날 느닷없이 통장에 14억이 들어와 있었다. 깜짝 놀라 알아보니 미국 아이오와에 사는 어느 할머니가 기도드리는 중 김진홍 목사가 운영하는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보낸다는 사연이었다. 할머니는 미국에서 가발 장사를 하며 평생 모은 돈을 헌금한 것이다. 3층짜리 체육관 건축 예산을 뽑으니 28억이 나왔다. 하나님, 절반인 14억을 주셨으니 나머지 14억도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멋진 실내 체육관을 지어 학생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그러던 중 거래 금융기관인 의정부 신용협동조합에서 연락이 왔다. 두레마을에서 14억이나 입금시켜놓고 왜 그냥 있습니까? 우리가 실내 체육관을 지으려 하는데 28억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14억이 부족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신용조합 측에서 선뜻 대답했다. 나머지 예산은 우리가 감당할 테니 공사를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감사함으로 체육관을 짓고 준공 예배 때 미국 할머니를 초대했다. 그러나 답이 오기를 나는 기도 중에 응답받고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니 내가 가서 얼굴을 내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지어진 체육관에서 학생들은 마음껏 뛰며 운동을 즐기고 있다. 금식 기도는 영혼과 육체의 대청소이자 새 출발이 되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하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